안녕하십니까. 유엔일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너무나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핫 이슈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유엔 미래 포럼은 정우성을 지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고요. 어불선설이다. 그죠? 우리 사회도 좀 분위기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원치 않는 결혼 이런 것을 뭐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출산, 최저출산 국가에서 지금 뭐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는 그죠. 저 참 보람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우선 좀 보려고 해요. 외국의 사례에는 지금 배우 정우성하고 모델 문가비, 그죠? 비혼 출산인데, 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비혼 출산이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아주 너무나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용인되어 있고요. 오히려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그죠? 사회적인 그죠?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오히려. 아주 네. 다양한 출산 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이거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방식이 아주 많이 여러 가지 통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일종의 싱글맘이죠. 또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거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정자를 얼려가지고 낳다가 네. 그죠, 언제든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결혼 여부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다양한 방식이 저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적으로 충분히 네. 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싱글맘, 동성 커플, 뭐 입양 커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인식도 이제 네네.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20년 전에 결혼은 소멸한다. 2040년이 되면은 결혼 제도 소멸. 제가 한 게 아니고 카론 멀론이 가족 구조 박사가 세계 미래 그 회의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엔 사람들이 뜨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2040년이 되면은 결혼이 불가능해져요. 왜?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60세까지 살 때는 뭐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그죠? 150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12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주말 부부, 요즘에는 뭐 연말 부부, 그리고 뭐 우리는 그죠? 연말 부부가 아니고 데케이드 커플이라 그래요. 10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이제 결혼 제도가 무의미해진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면은 아이 못 낳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그렇죠.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좀 멀리 보지 않고도 지금 당장 외국에서는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어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결혼보다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 양육 환경을 잘 조성하는 데 더 힘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구시대이면서 사회적인 그죠. 그 사회적인 현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정우성 씨가 저는 정우성 씨가 참 큰일을 한다라고 봐요. 이번 정우성 씨가 이렇게 혼외 출신 아이 결혼 안 하겠다. 그죠? 그리고 뭐 그 여자하고 순간 뭐 그죠? 문가비 선생하고 뭐 눈이 맞아서 그죠? 아니면 뭐 사랑에 빠져서 문가비도 굉장히 참 이제 모델이라고 그랬죠. 문가비 그렇죠.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중요한 두 사람이 아마 이제 애 뵀으니까 아니면 출산 때문에 결혼해줘 뭐 이런 걸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이 끝이에요. 이번 끝으로
정우성 씨하고 문가비 선생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아무튼 모멘텀이 인식 전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예, 우리 사회도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건 어렵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출산율 뭐 출산율 높이려고 돈 뭐 1억 주고 뭐 2천만 원 주고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이를 그죠 마음 놓고 비혼이라도 뭐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저희가 오늘 뭐 세 꼭지 중에서 한 꼭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그죠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비혼 출신 가족에게 사회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죠 우리 그 AI넷 신문에 보시면 정우성 치면은 이 기사들이 쫙 나오는데 그죠. 아무튼 이 문가비 선생도 잘 생겼어요, 그죠? 문가비 모델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아기를 놓고 내가 아기를 혼자서 낳았다라고 이제 예. 밝히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정우성 씨도 자기가 할 말이 있고 문가비 선생도 그죠? 굉장히 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휘저어줘야 돼요. 그죠? 세상에 이게 사고를 한번 휘젓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것이 세계적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OECD 국가만 해도 혼외 출산율이 42%이고요. 저 북구 유럽 칠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칠레는 75.1%. 코스타리카가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비율이 예. 멕시코는 70.4%,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더 높은 혼외 이제 혼외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고요. 유럽에서는 또 그 굉장히 높아요. 유럽 전반적으로 70% 가까이 되고 프랑스가 62.2%, 노르웨이가 58.5%. 스웨덴이 55.2% 등이거든요.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2점 몇 되지 않습니까? 그 2.1이 그죠. 2.1이 다 되거든요. 예, 2.1이.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0.6, 0.64, 자. 0.62. 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거는 나라가 없어진다는데, 그죠. 뭐, 혼외 출산 이거 가지고 지금 뜯을 때가 아니다. 무조건 뭐, 혼외건,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죠. 동성애건 뭐건 전부 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결혼과 출산 관계가 50년간, 지난 50년간 크게 변했다. 그죠? 1964년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혼외 출생률이 1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2014년, 그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예. 그때서부터 좀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터키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이런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때는 영 없을 테고 지금도 10% 이내일걸요? 아 10% 이내죠. 한국은 2-3% 그죠? 일본은 뭐 2.몇%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너무 아시아의 예. 다른 나라가 절반의 인구가 폐쇄적인 그죠? 절반의 인구가 혼외자들을 출생률을 그죠 지지하고 뭐 처음 10% 넘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3%. 그래도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율이 3만 명 연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가 굉장히 예. 이게 사회가 우리나라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천천히 변하죠. 다른 맞아요. 나라가 그죠 10년 만에 70% 80% 혼외자 아이들이 결혼 안 합니다. 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요. 혼자 엄마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미혼모 지원하는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북구 유럽 쪽에는 뭐 정신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만 특수하다. 아시아도 한국 3%, 일본 2.3% 이렇게 해서 혼외 출생률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뭐 인도 등의 혼외 출생률이 1% 미만 이런 나라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제대로 통계가 잘 안 잡혀요. 너무 인구도 많고 뭐 누가 혼인지 누가 아닌지 그죠 분간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964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변해서 칠레 같은 데가 그죠 거의 뭐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아이슬란드 뭐 멕시코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그죠, 유럽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벨지움,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결혼을 해서 헝가리, 아이들 놓고 그죠? 그죠. 이런데 전부 다 뭐 결혼해서 나이 낳는 것보다 그죠 수십 배로 더 많은 혼외자 아이들을 출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AI 종합지 AI 넷에 들어가서 정우성만 치면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볼 수 있네요. 네, 정확한 통계뿐만 아니라 그죠 도표까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있어요. 몇 퍼센트인가 그죠? 여기 지금 아이슬란드가 69.4%죠. 그렇게 프랑스가 좀 높아요. 그죠? 62.2%. 그다음에 뭐 덴마크, 노르웨이 53, 55 그죠? 58 뭐 이런 정도로 다 유럽은 50이 넘습니다. 그죠? 이렇게 201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칠레가 74%나 74%면 그죠? 거의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거죠. 결혼식 자체 필요성 그렇죠. 결혼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뭐 그죠 뭐 엘리모니 해가지고 이혼할 때 그냥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노소영 선생처럼 그죠 이혼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뭐 혼외자가 있을 때 또 그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튼 배우 정우성이 지금 혼외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뭐 그냥 우리나라 전 사회가 놀라서 뭐 흥분하고 뭐 충격받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너무나 그죠 너무나 구태인하고 너무나 한국적입니다. 외국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아우 이 사람 돌았나 그죠 일을 하는데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신과 병원 저희 남편 같은 것처럼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2000 우리나라 통계청도 요거 지난해 혼외 출생률이 만 900명이었군요. 4.7% 아직까지죠.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상당히 어쨌든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꽤 좋아졌습니다. 그 지금 이 두 사람이 그죠. 이 정우성하고 이정재하고가 뭐 로맨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하죠. 이 두 사람 다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기로 그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결혼식 이제 뭐 여기도 지금 임세령 선생하고 공개적인 커플로 연애로 막 5-6년 10년 가까이 가 되지 않나 그죠? 굉장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정우성도 그렇고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그렇죠. 물결이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문가비 선생뿐만 아니라 그죠? 새로운 이제 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임신의 기쁨을 가지고 사회도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주인공이 되는 그렇죠. 그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탤런트 정도 예전 같았으면은 몰래 가서 낙태를 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문가비 조용히 찾아온 기쁨 속에서 혼자서 아이를 위해서 오로지 조용히 임신 기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박수를 쳐야 됩니다. 정우성 씨하고 문가비 씨가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로 그 좋은 엄마 아빠로 또는 일반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 따로 살면서 또 뭐 그 아이에 대한 육아비 그죠 충분하게 되겠다 했으니까 뭐 태명도 지어주고 충분히 아빠 역할은 다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통탄할 일이니 충격받은 일이니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합시다. 그렇죠. 변화는 한국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저희 UN 미래 포럼은 정우성 문가비 지지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